예보에는 너울이 0.4m 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뭐 0.67 정도는 기본으로 넘겠네. 매니저님이신 고릴라님이 동출을 하셨는데 아들을 7번째 자리, 7번 자리로 보냈어요. 너울 때문에. 자, 단차는 한 60cm 정도 되고 웜은 가솔라이징 앞으로 훅은 한방에 훅 그거고 로드는 쇼미더 광어 2. 그리고 릴은 오늘 처음 갖고 나와봤어요. 뭐요? 코르사? 아, 숏바이트. 아, 이런. 이게 손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게 확인하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숏바이트. 그렇죠? 오우. 자, 낚시하시면서 자, 놀래미는 금어기예요. 놀래미 금어기고요. 그리고 광어 사이즈 35cm 미만은 다 방생입니다. 37 이상으로 해가지고 창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링 바이트 한번 받아보자. 어, 크다. 이야, 씨. 아이고. 일단 그래도 애광 히트 나왔어. 이야, 이건 고기다. 오우. 아, 올려보세요. 광어에 광어. 오우, 이야. 광어다. 오우, 더블. 이야. 둘 다 광어에요, 둘 다. 오우. 아, 올리세요, 올리세요. 재웁니다, 재와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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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번 더, 한 번 더. 자. 오늘은 네가 괴롭히는 거냐? 아니. 왜? 아, 아니, 아빠 몰라도 돼. 삼촌이 껴주시는 거야, 또? 아니, 아까는 내가 꼈어. 어? 아빠 못 잡았지? 어, 못 잡았어. 입질도 못 받았어. 빨간 펄 나오던데. 저, 송태야. 모터 오일레드. 이 삼촌이 해준 거지. 엄마 이거 안 물어. 삼촌이 해준 거라. 삼촌이 해준 건 잘 안 물어. 아빠 입질도 못 받았잖아. 야, 입질은 받았어. 숏바이트 나서 그렇지. 아, 오늘 또 고릴라 삼촌한테 지는 거 아니냐? 또 왔어, 왔어. 에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아. 홀링 바이트? 그 운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니라고 그게. 오빠 운도 실력이야. 어? 운도 실력. 누가 그래 얘는? 운은 그냥 운인겨. 아빠 잡으면 또 아빠 운도 실력. 어? 아, 그건 실력이지. 오, 왔어. 이야, 씨. 우럭이다 저거. 와. 아, 그래. 우럭이야. 아, 우럭이어도 아빠는 못 잡았다. 어? 야, 자리가 좋은 거지 저거 뭐. 니가 한 건 그린이고 실버 민호. 오, 야, 박지 성태야, 저런 것도 나오는 거야. 도다리만한 거. 야,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도다리라고 그래. 방생이. 그럼 고릴라가 잡은 도다리죠? 좌강우도 오고 나발이가 필요가 없어. 아니, 이거 왜 어차피 방생해주는 건데 뭘. 내가 저런 거 잡으려면 안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주는 이 웜이 너는 못 잡게 하고 자기만 잡으려고 한 거라니까. 니가 막 세상을 들살아서 그냥 속는 거야, 짜샤. 아빠가 뭔가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오우, 히트. 와, 앵글 나오는데, 이야. 오우, 담으실만 하다. 단차가 닿고 늙은 계열 같아. 스풀 딱 손대고 엄지손가락 딱 대고 팍팍 가. 움찔하는 소리 아니야? 어? 움찔하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네가 아무리 까도 이 안쪽에 슬랙라인이 있어가지고. 어? 히트! 이야. 우럭. 아, 우럭이요? 봤지? 그거 운이야, 운. 이제. 우럭이야, 우럭. 야, 그래도 애광이든 나발이든 도다리든
세 마리 있잖아 얘. 와. 아까 삼촌이 저 색깔 줬지. 이제 자기는 저 색깔로 한 거지. 얘 자기만 잡겠다고 한 거지. 아유, 저 고릴라 삼촌은 그냥 두면 안 돼. 아니, 한번 보고 얘기해. 야, 운이 없을 뿐이지. 어? 뭐야? 뭐냐? 안커. 야, 크다. 너 드랙 너무 적게 해놓은 거 아니야? 아빠가 맞춰준 거다. 어, 그래? 그러면 풀릴 리가 없을 텐데? 와, 저 배신자 저거 아빠한테 하나만 넘겨주지. 아, 짜식. 어. 그거를 또 지가 가져가네. 아, 그래, 알았어. 야, 단차도 같고, 웜도 같은데. 좋아. 와, 씨. 야, 고맙습니다. 남은 사람 둘이 할게요. 신들 났다, 신들 났어. 와, 야, 케이블 타이 줘봐. 방생 넘지. 넘지만 샀다면 되지. 어, 됐어. 감사합니다. 어, 컨테이너 잡아봐. 잡아봐. 와, 진짜 진대로 나. 아, 왔어. 야, 또, 야, 도달이다, 저거. 아. 아빠, 어? 아빠 자꾸 말해. 어. 도다리야, 도다리. 야. 야. 우럭도 사이즈 좋은 것도 아니고, 야, 에우럭이다, 에우럭. 아빠는 첫수 언제 오지? 할 수 있어. 오, 아빠 수산입니다. 아니야. 그치. 자. 어, 손맛 좋았어. 잠시만, 잠시만요! 괜찮아? 자, 됐어요! 한 마리 했어? 릴라야? 네? 아니, 고릴라 보라고 하는 거지. 아, 아까 광어야? 어, 광어야? 아니, 이 정도는 뭐. 아까 릴라 잡은 거. 어, 릴라가 잡은 도다리보단 큰 거 같아. 아니야, 뜯쳐대지 마. 와, 야. 릴라야. 어, 잡으려면 이 정도는 잡아야 돼. 잡아야지, 잡아. 어, 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3자 이상은 돼야지. 야. 괜히 뛰쳐들었네. 자, 원가 수모에도 불구하고, 어, 이 정도? 뭐. 뭐라고 했어? 한 35 정도 되지 않아 보이겠네? 이게 크다, 아빠. 어. 아빠 건 끝까지 살아있을걸? 뭐야, 그게 고기 뺐어? 어, 고기 뺐어. 아빠, 응? 아빠 건 게임 타인데. 아이, 아빠 건 좀 커야 돼. 아, 되게 첫 입질이 이거냐? 뭐 있어? 아이씨, 우럭이야, 우럭. 호도도도도도. 아이고. 멀게. 아, 멀게. 아, 왜 계속 우럭이냐? 광어다. 내 광어 아니야? 줄이야, 줄. 아, 우럭.
로마 생활했죠 여기가.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빨리 얼른 붙다 붙다 왜냐면 성태랑 비슷하게 내리려고 딱 맞잖아 그지? 성태가 있으면 이 다음 아빠가 던질 때쯤 했을걸? 야 눈으로 욕하지 말자 솔직히. 나 여기 쏟아질 거야, 이제. 집중해. 울어겨, 울어. 깜짝이야, 지금. 까까, 그랬더니. 아. 오, 강하다. 아이고. 방생 사이즈였어. 오, 광어다, 광어. 오, 이야, 씨, 광어인데, 이야. 사이즈 돼, 저거. 에라이 씨, 오, 개우럭이다. 이야, 씨. 이야, 대박. 45대겠잖아? 오, 쟤 뭐 저러냐? 이야, 실력이 없으니까 별게 다 잡히네. 와, 진짜 개우럭이다, 저거. 와. 와 대박! 진짜 맛있어. 우리가 다 횡재했네. 아, 어, 안 먹었어 아직. 뭘?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나. 아 이것도 해야지. 해야 돼요? 해야지. 네.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한 마리가 절박해. 무럭 세 마리 잡았어. 살살 들었다가 쭉 내렸다가. 어? 야 크다. 와 씨. 어? 무럭이야? 아 무럭 무럭. 그래 아까 제가 좀 길면서 따라온 거 보니까 우럭. 그거 뭔 누가 준 거야? 에 그러니까 우럭이나 물지. 에이. 오 괜찮다요. 뭔데? 엉켜. 잠깐만 놔주세요. 아빠 이거 띠. 영현아 짬뽕 내기다 지금부터. 뭐 광어든 나발이든 뭐래요? 상수까지. 상수 어 좋아. 제가 또 피 흘리네. 피 끄는 반칙이야. 이 반칙쟁이. 황해벌락 두 마리만 잡으면 돼. 와, 몇 미터냐 도대체? 아유, 실패잖아. 아유, 이제 끝났어. 야, 오늘 같은 날 아빠가 안 잡아준 거지. 아유. 야, 제일 먼저 내린 사람이 폴링 바이트 맞는 거야. 아빠 이 흰색으로 우럭 한 마리 잡을 거라고. 릴라 삼촌한테 탕수육 얻어 먹을 거야. 어. 오늘 고릴라 삼촌 깍대기, 저기, 껍데기 싹, 확 벗겨 먹는 거야. 여보세요. 이런 거 사주세요. 참나. 야, 우린 치사해서 그냥은 안 넘어고. 아, 여기 누면은 그냥 무작위 있을 것 같은데, 그지?
어, 왔다. 왔어. 아씨. 왔다. 우럭이요? 야, 빨리 줄 걸어, 줄 걸어. 짬뽕을 사야 되네, 또. 아, 이거. 왔어, 왔어. 볼락이야, 볼락. 야, 야, 탄수육이 저 볼락한테 날아가네. 와. 자. 아, 네. 오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오해 너무 안 나와서 더 있는 건 무리인 것 같아서 지금 유통합니다. 유통까지는 40분 정도 소요돼요. 오. 안에 들어가 계셨다가 이따가 도착하셨을 때 나오세요. 자, 뭐 선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선장님 수고하셨어요. 예. 바다가 주는 만큼만 딱이죠.